다음은 자동차 관련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추진하던 신차 생산 계획이 결국은 취소가 됐습니다. 르노삼성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르노삼성의 신차 생산 계획이 결국은 취소가 됐네요. 네,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의 일본 닛산자동차 캐시카이의 소속모델 생산 계획이 최종 취소됐습니다. 르노삼성은 위탁 생산이 끝난 연 10만 대 규모 닛산 로그를 대신해 캐시카이 13만 대의 위탁 생산을 수주하려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수주가 어려울 것으로 예견돼 왔는데요. 르노삼성은 최근 닛산과 협의 뒤 결국 수주가 불발됐음을 협력사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내년에 선보일 신차의 위탁 생산이 줄어들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르노삼성이 르노그룹에게서 신형 크로스오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XM3의 유럽 수출 물량을 연 5만 대 정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초 알려진 연 8만 대보다 적은 물량인데요. 이에 르노삼성 관계자는 XM3 수출 물량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르노그룹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내년 수출 계획이 굉장히 불투명한 건데 뭐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자동차 업계에서는 노사분규 장기화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진 점을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지난달 기준 르노삼성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4% 줄어든 상황입니다.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니 생산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는 건데요. 이에 따라 지난해 연 21만 대를 생산했던 르노삼성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 절벽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